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유현주 양입니다. 예, 골프 선수고요. 예, 골퍼. 자, 94년생 2월 18일. 키가 170이 넘어 170이야. 170만 돼도 감사한데 170이라는 거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현주야.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소속사가 리안 스퍼스고요. 예, 소속팀이 골든 블루라고 합니다. 예, 우리 감사하고 고마운 현주야. 예, 이쁜 여자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유현주 양만큼 이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예.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약간 하얀색이면서도 노란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헤어 색깔을 좀 좋아하는데, 현주 양은 어떤 머리 색깔도 다잘 어울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굉장히 코에, 또 이제 코에 점이 있으면 미녀래잖아요. 우리 현주 양은 미녀인 거야. 코에 딱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집중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집중하면서 노려보는데도 이뻐. 당연한 얘기인가? 예. 자, 디스님, 저희 본거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디스님도 저희 본거 어디 소문내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름다우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참, 우리 현주 양이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예, 고맙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너무 잘 나왔네요. 예, 셀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잘 나왔어. 예, 이게 사실 코가 크면서 이쁘면은 진짜 이쁜 거야.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이쁜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지만, 코가 크면서 이쁜 거는 정말 이쁜 거야. 코뚱땡이 미녀는 쉽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뭔가 비슷해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이 날아가는 걸 보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홈런 치고 나서 타자가 이렇게 약간 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셀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 색깔, 예. 그리고 모자를 쓰고, 모자를 안 쓰고, 관계없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 색깔이 약간은 검정색 느낌이 있는데도 너무 이쁘시잖아요. 이렇게 이쁘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키가 170이 넘어서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사하고, 골프 선수 돼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현주 양 이쁜 여자 코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